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정수 민혁입니다. 아자. 정수쌤, 저희 지난 시간에는 한 다리로 하는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배워봤어요. 한 다리로 균형을 잡을 때는 30초 정도는 잘 잡고 계셔야지 건강한 근육을 갖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, 또 한 다리로 하는 운동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걸을 때도 한 다리로 걷는 구간이 있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다리로 쓰는 구간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운동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운동을 배우게 되나요?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밸런스뿐 아니라 근력 운동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. 특히 허벅지, 엉덩이 근력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. 네, 그러면 바로 배우러 가볼까요? 첫 번째로 배울 운동은 런지입니다. 그 중에서도 90-90 런지입니다. 90-90, 어디가 90도일까요? 무릎이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런지를 하실 때 다리를 90도, 90도 만들어준다고 해서 90-90 런지인데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왼쪽 다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나가주시고요.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앉아주시는 거예요. 앉아주실 때 왼쪽 다리와 뒤에 있는 오른쪽 다리가 90도, 90도 만들어져야 돼요. 이때 하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구부려지거나 앞에 있는 발 앞으로 무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러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상체를 위로 세워주시면 완벽한 90-90 런지 자세가 완성됩니다. 일어날 때는 엉덩이와 다리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시면 돼요. 좋습니다. 후 내쉬면서 그대로 앉아주시고 연습해 볼게요. 그대로 힘 주세요.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. 오케이.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시죠? 일어날 때는 뒤쪽 엉덩이로도 힘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좋아요. 동작 다시 해볼게요. 아래로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앉아주시고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후 내쉬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앉으세요. 그리고 일어나시고. 좋습니다. 익숙되시면 손을 떼고 손어리를 하고 런지 자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섯 개 해볼게요. 하나, 일어나시고. 둘, 좋아요. 셋, 넷, 한 번 더. 다섯, 오케이, 좋습니다. 생각보다 해보시면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내려왔다, 일어났다 하는 동작들이 어려우실 거예요. 하지만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힘을 잘 주신다면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은 응용된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똑같이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운스를 타주실 거예요. 바운스, 바운스 타고 일어나기. 바운스를 타시고 나서는 속도감 있게 일어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런지, 바운스, 바운스 일어나고. 오케이, 한 번 더. 바운스, 바운스 일어나고. 좋습니다. 아까보다 균형 잡는 게 느껴지시는가요? 아무래도 런지 자세 자체가 많이 흔들리던데 여기서 움직임까지 좀 추가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런지 자세를 하시고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게 되면 무릎에 부상을 입을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릎은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바운스, 바운스, 업! 바운스, 바운스, 업!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하체 근력뿐 아니라 밸런스 운동, 그리고 마지막 기능적인 움직임까지 한번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? 아무래도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이 많아서 그런지, 특히 그 런지 자세에서는 무릎이랑 허벅지랑 엉덩이뿐만 아니라 발목까지도 조금 더 운동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
동작들이 연습을 하고 오늘 배웠던 동작을 수행하신다면 더 완벽한 자세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시면 이쁜 동작을 만들고 개수도 더 많이 할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운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아자! 아자!